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오늘은 팝이 크라이오 테라피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액체 질소 있잖아요. 마이너스 196도 안에 팝이 들어가서 3분 동안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도 안에 들어간 바로 팝 몸이 이렇게 동상 걸려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라든지 살 안 빠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빠지고 근육 회복도 되고 지금부터 바로 옷 벗고 이 안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130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내복 바지 이렇게 당겨서 입어도 돼요? 내복 바지? 원래는 다 소금만 입고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그 벗기가 불편하시면 올리셔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옷 갈아입을게요. 오, 나 털씨 신었어. 오, 온도 떨어져요 저기. 큰일 났네. 얼마나 떨어지려나? 조금 무서운데? 와, 여기 연기 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1도, 12도.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저기 들어가면 돼요? 예. 들어가서. 나 죽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오! 어, 생각보다 안 차가운데, 아직? 오, 이거 바닥에 올라간다, 올라갔다. 여러분들, 이제 내 얼굴 보이죠? 지금 마이너스 19도래. 아직 견딜만 해요. 제가 마이너스 130도까지 내려가요? 예. 오. 아직까지는. 네, 제 카운터 선서도. 알았어요? 예. 일단 얼굴이 잘 보이셔야 되니까. 네. 자, 이제 까운 벗어서. 어, 추워. 아, 추워. 어, 추워.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여러분들 짱 차가워. 오, 약간 냉동실 들어온 느낌인데? 오, 여러분들 마이너스 30도 넘어갔다. 어,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어, 진짜 이거 지금 아이스크림 냉동실 들어와가지고 문 닫고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어,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했어. 오, 차가워. 지금 몇 도요? 마이너스 50도야, 여러분들. 오, 오, 오. 여러분들 연기 보이세요? 오, 연기 장난이 나. 우와! 장난이야! 어, 이렇게 하면은 이 몸속에 근육들이 빠르게 회복을 한다고요. 그래서 격투기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선수들, 특히 허팝이 검색해보니까 이 축구선수 있잖아, 호날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집에 놔두고 한대. 오! 이거 완전 차가워! 오! 장난 아닌데? 우와! 우와! 마이너스 100도야 지금! 어, 마이너스 110도! 오, 차가워. 차가워. 와, 죽겠다. 이게 아니고 그나마 견딜만은 해요. 와,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차가워. 오, 몸이 오, 마이너스 130도야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이거 마이너스 130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130도. 와, 미쳤어. 지금 이제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아예 못 견디겠다 이건 아니고 약간은 견딜만 해요. 근데 몸이 점점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30초. 와,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우와! 마이너스 131도입니다. 3, 2, 1. 우와! 끝나셨고요. 어, 입으면 돼요? 가운 입기 입으시고 가운 다 입으신 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끝났어. 오, 여기 얼음 생겼어. 오, 됐어요. 여기 닭살 돌았어, 닭살. 오, 닭살 돌았어. 끝났어. 오, 생각보다 하고 나니까 쉬운데 이거 여러분들. 뭔가 잠 푹 자고 일어난 느낌이랄까? 약간 몸이 가벼운데? 한 5분 정도 저희가 쉬시면 하니까 이제 취해주세요. 네. 지금 조교기 안에 발을 놓고 있는데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여기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된대요. 아, 잠이 솔솔. 카메라 치워. 카메라 치워. 얼굴에 땀난다. 아까 여기 안에서 떠나셨잖아요. 네. 그건 자체가 갈색 지방이 이제 노출된 갈색 지방이 많으면은 날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살이 훨씬 잘 빠지죠. 아, 진짜. 날씬한데 네. 더 잘 빠지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먹는 것도, 운동, 그리고 캡사이신을 먹는 것도. 얼굴에 땀나요. 원래 이런 거래요. 네. 이게 정상이래요.
액체 질소 맨날 실험할 때나 썼지 이렇게 내가 직접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계속 있으면 잠 올 것 같아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기분이에요. 아, 자 이제 다시 옷 입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들 상쾌합니다. 오늘은 아빠 미크라이오 케어를 직접 받아보았는데요. 마이너스 몇 도? 130도. 액체 질소를 허팝이 실험할 때만 쓰다가 이렇게 직접 나 자신에게 쓴 적은 처음인데 막상 쓰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 꿀잠 잘 수 있다고 하는데 허팝이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 꿀잠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맥그리거부터 시작해서 네이마르, 호날두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친구들이 이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맨날 이 체력, 근육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회복한다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진짜 신기한 이런 게 더 많이 생겨나겠지 맞죠? 뭐든지 과하게 쓰면은 안 좋지만 이렇게 적당히 쓰면은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떤 거 할지 신기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허팝 살아남았어요. 마이너스 130도 살아남았어. 지금 밤인데요. 허팝은 이제 자겠습니다. 맨날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지금 몸이 나른하고 잠이 옵니다. 허팝 몸이 원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빨리 잠을 청하겠습니다. 안녕! 불 끄고